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원자력을 만들었죠.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되고 있고요. 뭐100% 지금 되고 있진 않아요. 이게 지금 나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더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서 그냥 두고 있고요. 벌써 433개. 모아놨고요. 이쪽은 이미 62K 쭉 쌓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두개 합쳐가지고 이제 원자력이 아니라 핵분열 연구시설이 아니라 이거 만들어야 되죠. 아니, 잠깐만. 이거 맞나? 핵분열 지식을 만들려면은 핵분열 연구시설이 필요하죠. 핵분열 연구시설. 이게 필요하고 이거 만들려면은 돌, 고급회로, 납판, 우라늄, 시험 연료, 빈 테크카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만드는 작업을 이제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재료들 뭘 만들든 간에 우선은 기본 재료들 여기서 빈 테크 이런 것들도 만들고 세라믹 그 다음에 강철 지금 안 만들었네요. 아, 여기서 강철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강철 만들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철판, 철 주기, 그 다음에 금, 여긴 구리고요. 금, 금판, 금판만 필요하기 때문에 금판을 만들었고요. 이제 강철 만들어야 되겠죠. 강철. 강철을 안 만들었구나. 강철 만들고, 그 다음에 세라믹 만들고, 벽돌 만들고, 유리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철판도 있고 그러면 이제 쉽게 만들게 되겠죠. 첫 번째 과학팩, 테크 이런 것도 이것도 대량화를 하고 이건 뭐지? 없고 그다음에 원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자동화 쭉 이제 과학팩들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쭉 자동화를 하다 보면은 완성이 되겠죠. 빈 테크 카드 이거 만들려면은 이거 만들면 되고, 이거 만들면 되고, 그렇죠. 전자 부품 자체가 지금 이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전지, 절연 전선, 중앙 처리 장치, 고급 회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전자 회로도 대량화하고, 이제 그런 것들. 고급 회로가, 저순도 실리콘도 만들, 대량화해야 되겠다. 그쵸?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쭉 대량화하면서, 오케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웨이퍼로 해주면은 되니까요. 이것도 다 있잖아요. 저순도 실리콘, 이것 다 대량화 해놓으면은 되고, 이쪽 보시면은 불산 이쪽으로 나오고 있고, 황산, 이것도 이제 좀더 대량화 해야 되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돌을 이용한 대량화 이제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론 됐다 하면 되지. 인원 됐다 뭐별 의미 없이 그냥 아무 됐다 하면 돼요. 공간은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공간은 많기 때문에 어디서든 여기서 하죠. 돌돌돌 돌, 돌.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돌돌돌 돌, 돌 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요. 창고 형태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돌. 어허, 이거 걸리는데? 잠깐만. 야, 왜안 만드냐? 왜안 만들어? 왜? 야. 웃긴다.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양 옆으로, 우선은, 이게 빼고, 이렇게 만들고, 만들라고, 이 자식아! 왜 그래?
도대체 뭐가 문제지? 왜 이러지? 갑자기 또? 저도 모르겠네요. 어차피 밖에서 지금 가지고 올 거예요. 얘가 지금 오고 있죠? 얘 아닌데? 얘가 오고 있다. 여기 오고 있다. 오고 있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쪽 틀을 가서 여기다가 벽돌을 하죠. 벽돌. 지금 전기는 아직 문제 없을 거예요. 전기는 아직 좀 문제가 없고 이쪽에다가 벽돌 이제 하나씩 세라믹도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 전부 다 돌로 만들 수 있는 것들 다 만들고 강철까지 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과학백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서 유리, 오케이, 유리를 만들고요. 옆으로 빼면 되고, 옆으로 빼면 되고, 이쪽에서는 세라믹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벽돌. 벽돌, 이게 대량화 하고요. 여기로 와서, 그 다음 또 옆에다가, 한 칸 더 밑으로 뺄까? 네, 상관없어요. 그 다음 옆에다가 또, 그 다음에 저순도,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놓으셔도 되고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문제 없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이걸 옆으로 빼고 왜 설치가 안 되지? 내가 들고 있는데 왜 설치가 안 되지? 된다. 왜 그래? 여기다가 저기가 뭐였죠? 그럼 여기다가 저순도도 아마 돌로 만드는 걸 거예요. 석영도 만들어야 되겠다. 저순도 만들고 이런 것들 다. 그럼 우선 유리부터 한번 자동화 해볼게요. 여기서 유리 녹은 유리로 만드는 게 좋겠죠? 하나 딱 만든다 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모래도 돌로 만들어 주시면은 끝. 그 다음에 이 돌도 이거 놓고 그 다음에 이거 0.75로 0.75짜로 해가지고 딱 놓아주시면은 원래는 1이죠. 1짜리인데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비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하나 0.5, 0.5, 0.7 이게 1. 이게 0.7이 들어가긴 하는데 1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닌가? 0.7이기 때문에 1로 놓는 게 딱 떨어지는 비율일 것 같고 이거를 10개로 한다 했을 때 이 정도 비율밖에 안 들어가니까 아니다. 이게 지금 0.75에 이 속도가 0.75니까 지금 이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없네. 가져와야 되겠네. 이거 이게 지금 제작 속도가 1이에요. 1. 1이기 때문에 더 빨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개. 1대 2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많이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고 우선 유리죠. 유리. 오케이. 유리 이쪽으로 와서 하나 놓아주시고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것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짝수로 좀 놓는 게 좋잖아요. 짝수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거를 12개 하면은 되죠. 짝수로 들어가게끔 해놓고
거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한 칸 띄우고, 아니 안 띄워도 될 것 같은데? 액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야, 한 칸 띄워야 돼. 띄워야 되고, 이렇게 놓고 이거 여섯 개씩,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가야 되니까 이제 이거 놔야 되죠? 보세요, 이거 여섯 개 하나 둘 셋. 와, 많다. 안 되겠는데? 그 다음 이거 놔야 되죠?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4개. 근데 더 놔야 되죠? 이렇게 놔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놔주시고, 이쪽에서 액체가 들어와서 일로 쭉 들어가주면은 되니까요. 이쪽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돌이 아무리 못해도 8개 정도면은 될 것 같긴 한데, 초당 하나씩 나오니까요. 이렇게 비율 놓아주시면 될 것 같고, 옆으로 한 칸씩 더 옮겨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칸. 뚱뚱뚱뚱뚱뚱뚱. 이렇게 놓아주시면 끝. 돌 때문에 그래요, 돌. 이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거는 한 칸씩 밑으로.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움직이지 마! 들어가고, 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유리 완료죠. 그 다음 이쪽에서 유리 빨리 나오는데? 대박인데? 이거 그 다음에 이거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나가도 상관없죠. 오케이, 된다. 양쪽을 붙이고 가운데를 띄워도 되겠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좀 예쁘장하게 만들 거면은 이렇게 양쪽을 사이드를 딱 나눠주시고, 이렇게 만들어도 나쁘지는 않겠죠. 자, 만들고. 자, 이렇게 실리콘이라네요. 유리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하나 탁 놓고, 이쪽으로 우선 유리가 싹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유리 들어오겠죠? 유리가 들어오면서 이쪽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쪽 두 개로, 이쪽 두 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서 나오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여기다 놓죠. 여기다가 공급 딱 놓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이제 유리가 몇 개씩 겹치는지를 봐야 돼요. 몇 개씩 겹치는지를 보고, 100개씩 겹치죠? 그러면은 1000개, 8000개, 10000개 이상이 됐을 때 프로바이더 딱 제공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럼 기차가 와가지고 가지러
갈 거고요. 이렇게 놓고 놓아주시면은 유리 끝. 이제 그러면 바로 세라믹. 바로 세라믹. 이 전부 하나씩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세라믹 저순도도 해야 되고 모래 증기 똑같죠?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불가능하죠. 모래 증기 증기를 하려면은 석탄이 있는 곳에 사면은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하죠. 여기서 따로 세라믹은 여기서 해도 충분하니까요. 여기 기차도 있겠다. 석탄도 여기 있겠다. 이쪽에서 빼와가지고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다. 여기다 하나 해가지고 석탄 넣어주면 될 것 같으니까 우선은 세라믹은 빼고 세라믹은 저쪽에 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벽돌 벽돌 공장별로 놓아주시고 우선 이거 이게 있으니까 이걸로 놓아주시고 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0.75 놓아주시면은 1대 1.6. 근데 이게 아마 초당 하나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당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벽돌은 밑에다가 만드는 걸 하고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놓고 여기 초당 하나 그 다음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제작 속도가 2 보시면은 16초당 돌이 하나 아니 10개 그러면은 초당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지금 초당 하나가 나오는데 제작 속도가 2라서 거의 한 더 빨리 나오거든요. 제작 속도가 2예요. 그러면 이게 16초당 10이 아니라 8초당 10일 거예요. 8초당 10. 8초 걸릴 거예요. 그럼 거의 1대1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 거의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비율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고 나오고 한 칸 두 칸 띄우고 여기서 10개 10개 벽돌은 먹을 게 우선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개면은 이거를 밑에서부터 가도 되지. Mites of Talk, 갖다 치고 하나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개 만들면 되겠네요. 여덟 개 정도 만들면은 충분히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되기 때문에 이쪽은 이게 끝이에요. 벽돌은 이게 끝.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간단하게 끝. 놓고 복사 그다음에 바깥으로 놓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끝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속도를 볼까요? 못 쫓아가죠 지금 벨트 속도가. 아 벨트 속도가 못 쫓아가요. 여기까지는 내려가고 있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은 됐다 이제 됐네요. 그동안에 안에 쌓여있던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우선은 두 개 정도만 이렇게 두 개 정도만 만들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든다 했을 때 이렇게 만든다 했을 때 여기도 야 저기 여기였죠? 여기다가 놓고 가지고 오게끔 놓아줄 수 있겠죠? 오케이 됐어 됐어 위에도 야, 위에부터 만들어 위에부터 가라 정말 편하죠? 건설 로봇 됐어요 이렇게 만드시면은 되고 여기는 두 번째 이쪽은 세 번째 놓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두 개 나와서 이쪽으로 끝 우선은 딱 이 정도의 볼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놓아주시고 아주 그냥 딱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벽돌은 몇 개씩 겹치는지 벌써 24K예요. 와우 부족하다 싶으면 와가지고 이제 더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와 돌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지금 4개까지만 되죠? 그럼 여기다가 우선 이걸 없애요. 6개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이거를 이렇게 나중에 이제 돌 채굴기가 나오면은 이제 더 빨리 되긴 하는데 탕 따당 탕 밑에 애들이 노니까요. 쏴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게 이제 좀 맞는 거죠. 밑에까지 갈 거예요. 굿.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고. 아, 더 놔야 되겠다. 더 놓쳐.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놓아주시면은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됐죠? 이것도 이제 좀 가지고 오고 놔주시면 4개 와우 이렇게 해서 이제 벽돌까지 끝났고요. 이제 세라믹 가보도록 하죠. 세라믹이 아니라 저순도 나가면 어차피 이제 재료들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 이제 나가볼까요? 따라 나오나? 왜 따라 나오죠? 이제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또 재료 가지고 오죠. 쭉 가지고 올 거고 돌 200개씩 겹치기 때문에 여기는 2만으로 하셔야 돼요. 2만으로 왜? 2, 4, 2천씩 8천이고 16천이잖아요. 2만 있을 때 2만 이상일 때 기차가 와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겹치는 스택의 숫자에 따라서 바뀌시면은 됩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저순도를 만들어 볼까요? 세라믹은 저쪽에서 만들기로 했죠. 석영이 많이 쓰이나? 석영 놓고요. 사용법 에너지 결정 열 파이프 아, 저순도에 들어가는구나. 이거 만들 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오케이. 공장별 놓고, 여기다가, 아직 검사가 안 되네. 아, 왜 그러지, 갑자기? 저순도가 어디지? 여기 왔잖아. 동글동글한 거
동글동글한 거. 제 눈에만 안 보여요. 제 눈에만. 왜제 눈에만 안 보일까요? 제 눈에만 안 보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클릭. 여기서 이제 공장별로 하나 놓고 석영 자체도 이제 모래, 물은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요. 돌.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거 약간 좀 부족하죠? 이거는 이제 10개 정도로 놓는다 했을 때,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해보면은 됩니다. 이것도 한 6개만 놓아주면은 딱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거 4개. 양쪽으로, 야, 2개씩이잖아, 그러면은. 이거 좀큰 거일 텐데. 어, 큰 거죠? 5개. 5개. 모래, 물.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놓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다섯. 하나, 둘. 약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 하나 없앤다 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없애야 되겠죠? 네개 정도. 그러면은 이거를 돌을 더 많이 나오게끔 해주면은 될것 같고, 이렇게 한칸좀 띄우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딱 맞고요. 그다음 이거 돌을 하나 정도 더 모아주시면은 이제 딱 맞아 떨어지겠죠. 여기다가 됐다.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에서 4개. 그쵸, 4개. 됐어요. 아, 이렇게 가자. 이게 더 예쁘다. 이게 더 예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 주시면 되고, 4개 정도씩 놓아주시면은 끝.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벨트. 도와주시고 나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 근처에 물이 있었던가? 이게 들어가면 되고. 이 근처에 물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네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주시고 이걸 한칸더 내려야 되겠다. 한칸 내리고 이쪽을 이렇게 놓고 물이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으로 놓아주시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저순도 끝. 여기는 아마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이거 4개 못 놔요. 가운데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3개 정도 놓아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벨트.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작은 상자 하나 놓아주시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아이 복사. 만들기 귀찮아.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죠. 물이 있나? 이 근처에 물이 여기 있죠. 여기서 물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공급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쪽이 지금 저순도죠. 저순도. 이게 아니라 저순도. 저순도이고 물은 넣고 이쪽으로 세 번째 이쪽으로 물을 넣어주시면 되고. 야 타지마. 이렇게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순도 실리콘까지 완성이 됐고요. 빠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유리, 저순도, 벽돌 완성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다가 세라믹, 석영,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강철 만들면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황 덩어리로 황산을 만들고 원유 하나 이용해가지고 그거 만들고 플라스틱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없애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웬만한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불러와서 대량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